자, 교수님, 천자문 받아가지고, AI 파일을,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가 두고, 프로세싱이라는 이미지 파일은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.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여기 사이트에 다운로드에 가서 뭐 적절한 윈도우즈면 이거, 맥이면 얘 깔면 됩니다. 얘 설치한 다음에 제가 드린 요 프로그램에 가서 이 파일을 하나 열면, 프로세싱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.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고, 서브 프로그램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시면, 뭐, 임포트 문장이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, 여기에 여기 import library에 가서 여기에 적절한 몇 가지를 깔아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geomerative 같은 경우에 geo 이렇게 치면 얘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인스톨 누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밑에가 OpenCV인데, OpenCV는 OpenCV 얘를 설치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큐브 텍스트는 필요 없고, Physics가 있는데, 여기가 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TOXI라면 톡시 라이브러리 얘 설치하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세 가지 설치하면 돌아갈 겁니다.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. 여기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들여서 기본적인 간격으로 자르고 해서 요첫 글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큐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창은 뭐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럼 일단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인 커맨드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A하고 S. S 누르면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. 그죠? 순서대로 가볼 수 있습니다. Zoom은 G하고 X인데 Zoom 누르면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글자를. 그 다음에 Translate가 NM입니다. 왼쪽으로 가고 뭐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Select Size가 DF인데 D를 누르면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글자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글자의 외곽선을 따가지고 그 외곽선의 그 컨트롤을 그 선으로 체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피직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한 체인, 요 밑에 체인, 그래서 각각 체인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.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체인의 간격 스킵이라는 게 있는데, W를 눌러보면, 이 간격이 넓어집니다. 넓어져서 체인의 간격이 넓게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체인의 간격을 좁게 할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큐브에다가 이 글자의 스켈레톤을 따고, 이 육면체에다가 텍스처 매핑을 해놨는데,
요 큐브의 크기를 뭐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 제가 할수 있는 효과를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정도 효과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그 이미지 만들어서 여기에 그 간격을 대충 맞추기는 맞췄는데,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간격이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좀 맞춰서 하고,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좀더그 올리고,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 지금까지 해놓은 기본적인 코드고, 앞으로 더할 부분은 그 글자를 좀요그 굵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좀 3차원의 효과를 좀더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해놓은 것을 교수님 직접 한번 해보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